미팅을 많이 했어요. 좀 현대한테 작년부터 계속 져가지고 저희 선수들끼리 좀 미팅을 많이 한 게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잘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쵸, 그쵸. 아무래도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가 솔직히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어요, 그날. 그래가지고 다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. 그냥 들어와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게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랑 그리고 밖에서도 조금 더 화이팅 해주고 같이 좀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. 주장이라서 그러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. 다 같이. 나 솔직히 제가 원래 목적타를 잘 때리는 편인데 오늘은 목적타가 잘 안 들어갔어요. 근데 어떻게 좀 흔들려갖고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작전에 미스거든요. 작전 미스거든요. 목적타 성민이 형한테 때리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어와서 흔들렸다고 해도 그건 작전 실패인 거고 아무래도 서브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리시브 라인에 변화를 많이 줬어요. 명근이나 재성이가 레프트로 들어오면 좀 안 받는 쪽으로 해서 공격에 치우치게끔 해주려고 많이 했거든요.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갖고 조금 더 많이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잘 된 점은 오늘 아무래도 서브 공략이 선수들이 다 잘 돼가지고 쉽게 쉽게 경기를 잘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항상 현대에서 져서 실망을 많이 하셨었습니다. 앞으로는 오늘 이겼으니까 계속 이기는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